효암인데 내가 이 근처가 맞는데? 아저씨 좋은데 그냥 내일 찾아요. 아저씨 혹시 저 바위 아니에요? 어디 보여? 어디? 저기요. 그래 저게 바로 효암이란다. 조용히 해. 아저씨, 이제 어떻게 해요? 정말로 너희들이 이 앞에서 분명히 호랑이를 봤단 말이지? 좀 조용히 좀 해요. 기차 활동을 삶아 먹었나? 왜 이렇게 목소리가 커요? 그러다가 호랑이라도 깨면 어쩌려고요? 조용 오케이. 아마 지금쯤 자느라 떠들어도 못 들을걸? 얼씨구, 호랑이 보청기 끼는 소리 하시네. 호랑이가 얼마나 무서운데? 어? 사람을 잡아먹은 호랑이는 말이야 한참 동안 잔다는 말이 있어. 그래서 괜찮다는 거야. 그럼 저 호랑이가 사람 잡아먹었단 말이에요? 조용히 좀 해! 호랑이가 자니까 괜찮다면서요. 어? 에이, 그래도 너희처럼 시끄럽게 떠들면 깨지. 걔도 명색이 호랑인데. 어머머머, 자기가 여태 떠든 건 뭔데? 어쨌든 이 밤에 말이야, 넌 왜 저 호랑이를 찾는 건데? 저 호랑이 놈이 제 아버님의 원수입니다. 와! 그만 그런데 가마솥이 왜 나와? 가마솥이 루베기, 네가 효도가 뭔지 한번 말해보거라. 천자문을 외다 갑자기 효도가 무엇이냐 물으시니 생뚱맞긴 합니다만, 제 생각에 효도란 부모님 살아계실 때 섬기기를 다해라 하는 것이 효도라 생각합니다. 토만 달지 않았어도 잘했다 칭찬해주려 했다만 칭찬은 일단 패스하련다. 그러면 효도란 무엇이냐?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은혜에 보답코자 노력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알겠느냐? 네! 루베가! 큰일 났어! 왜? 루베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너희 아버지께서 호랑이한테 병고를 당하셨어. 뭐라고? 아버님께서? 뭐야? 아이, 그럼 그 호랑이한테 복수하려고 이 밤에 혼자 산을 올라온 거니? 그러다가 형까지 호랑이한테 당하면 어쩌려고 그래요? 그런 건 두렵지 않아. 다만 아버님 살아계실 동안 효도를 다하지 못한 불효가 가슴 아플 뿐이지. 지금 당장 내 손으로 아버님의 시신을 수습해
양지 바른 곳에 모시지 못한다면 훗날 죽어서도 부모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할 것 같아. 조금이라도 부모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그 길뿐이야. 내 아버님의 원수. 근데 루베기 형은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을까? 나라면 호랑이 근처에도 못 갔을 텐데. 그게 다 부모님에 대한 지극한 효심 때문이 아니겠니? 야, 뽀글이! 그 형 정말 대단하지 않냐? 그 무서운 호랑이한테 복수까지 하고 아버지 시신도 모두 찾아서 정성스레 무덤까지 만들고, 안 그러냐? 아따, 그 오빠한테 완전 반했잖아. 루베기 오빠. 그러니까 이 바위가 최루베기라는 청년이 호랑이를 잡은 그 바위란 말이지. 예? 네, 맞아요. 그런데 아저씨 누군데 그걸 물으세요? 에? 나? 글쎄, 내가 누굴까? 그러면 이 바위를 최루백이라는 청년의 효행에서 이름을 따서 효암이라고 지으면 좋겠구만. 어떤가, 김내관? 괜찮지? 그러하심이 옳으신 줄로 아옵니다. 느낌 있지? 효암. 그럼 지금부터 이 바위를 효암이라 부르도록 하라. 예이, 전하. 이만 길을 나서시지요. 그럼 그럴까. 효암이라. 내가 지었지만 참 아주 마음에 들어. 잘 지었단 말이야. 전하? 효암? 뭐야, 저 아저씨들? 아, 그럼 저분이 바로... 아이고! 아이고, 전하! 아이, 죽여주십시오! 아, 왜요? 아이, 엎드려, 빨리! 소자, 아버님 계실 때 정성껏 모시지 못한 큰 죄를 지었사옵니다. 홀로 계신 어머님은 아버님께 못다한 정성으로 잘 모시도록 하겠사오니, 부디 이 못난 불효자식을 너그러이 용서하옵시고 편히 잠드십시오, 아버님. 저희가 찾아온 이 조용하고 깨끗한 마을은 화성시 봉담면 수길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저희가 이곳에 온 이유는 이 마을의 곳곳에 루베기 오빠의 흔적이 남아있다고 해서인데요. 우리 친구들 다 같이 용감한 루베기 형을 찾아 떠나볼까요? 효암은 어떻게 변했을까? 글쎄. 그런데 둘이야. 어? 혹시 아까처럼 호랑이가 나타나진 않겠지? 아이, 바보. 요즘에 호랑이는 동물원에서나 볼 수 있는 동물이니까 걱정 말고 빨리 움직이셔. 드디어 다 왔다, 효암이야. 우와, 진짜다. 근데 옛날이랑 좀 변한 것 같은걸. 옛날엔 없었던 것도 만들어졌고. 여기 아까 우리가 만났던 정조 대왕님 얘기가 써있네. 역시 임금님 말은 힘이 있구나. 수백 년이 지났는데도 사람들이 이렇게 글로 남겨서 지키고 있네. 그러게. 드리야, 지금 어디 가는 거야? 루베기 오빠의 효행을 두고두고 칭찬하려고 효자비를 세운 곳이 있대. 우와, 정말? 이야, 역시 루베기 형 대단해. 이야, 여기가 루베기 형 효자비가 있는 곳이야? 멋진 비석도 있고 깔끔하게 정리가 된 걸 보니 그래도 최근까지 관리를 잘하고 있나 봐. 그러게, 참 다행이다.
아직까지 사람들이 우리 루베기 오빠를 잊지 않아서. 자, 밖은 어느 정도 구경했으니 어디 안에도 한번 들어가 볼까? 으아! 아, 전부 한자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이래? 한자로 써 있으니까 읽기 자체가 어렵죠. 고려 효자 한림원 학사 최루백의 비석이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이 바로 옆에 보면은 또 최루백 효자 비각과 같이 똑같이 생긴 비각이 하나 있을 겁니다. 거기는 최루백의 아버지인 최상저의 비각입니다. 아, 이게 바로 최루백 아저씨의 아버지 비각인가 봐. 호랑이에 물려 돌아가신? 그래. 루백이 오빠 아버지는 비록 일찍 돌아가셨지만 용감하고 효성이 지극한 아들과 함께 이렇게 나란히 비각이 세워졌으니 하늘나라에서 많이 기쁘시겠어. 나도 동감. 우와, 오늘 정말 흥미진진했어. 나도 그랬어. 그래서 우리 멋진 루베기 오빠의 지극한 효성을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 아, 오빠. 어쨌든 우리 어린이들도 루베기 형의 효심을 잊지 말기. 그리고 햇살이와 드리의 전설여행 다음 편도 절대로 잊지 말기. 그럼 어린이 여러분,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안녕. 햇살이와 드리가 야심차게 준비한 화성 전설여행. 관전 포인트 하나, 직접 보고 찾아가는 즐거움이 있다. 관전 포인트 둘, 기막힌 사연이 있다. 관전 포인트 셋, 숨겨진 화성시의 전설이 낱낱이 밝혀진다. 모든 재미와 스릴을 만끽하려면 햇살이와 드리의 화성 전설 여행으로 채널 고정하세요.